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워킹 엄마, 워킹 아빠, 열혈 맘, 열혈 아빠 카페.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의 엄마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아빠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 전유진입니다. 네. 네, 벌써 여러분 우리 11회나 됐습니다. 우리 1회 때 이거 과연 몇 회까지 할수 있을까 되게 걱정했는데 네. 우리 열혈적인 어머니 아버지들 덕분에 저희가 11회를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의 공중보건정책 최고 책임자 의무총괄,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분이 네. SNS,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하는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게 유튜브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술과 담배처럼 경고문구를 딱 적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SNS를 볼 때, 아, 나 빼고 다 행복하네. 나 빼고 다 휴가 갔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도 SNS에 뭔가를 올릴 때 오늘처럼 우리 새은 마음처럼 아, 우울해. 안 좋아. 이럴 때안 올리고 제일 좋을 때,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이럴 때이 찰나의 장면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그냥 보여지는 일부일 뿐인데 그게 전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SNS 요거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3시간도 많은 거 아니에요? 3시간. 근데 애들 핸드폰 막 보고 있는 거 보면 3시간 3시간 더 갖고 있는 거 이상이에요. 같아요. 그죠? 그렇죠. SNS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제 주변에도 가끔 숨 쉬듯이 SNS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계속 보고 맞아, 맞아. 있고. 인증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저도 한때 그랬었는데 한몇 네.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확 끊었거든요. 아예 네. 계기가 있나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올리셨구나. 너무 자주 하셨구나. 계속 그러니까 보셨구나. 그게 한 8년 전, 9년 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주식 같은 거예요. 계속 쳐다보게 아,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다가 글을 올리면 또뭐 반응이 있나 하고 답변이 쳐다보게 있고. 되고, 거기 뭐가 있으면 또 댓글을 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댓글이 달렸나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한번 이걸 크게 깨닫고 다 지워버렸어요, 계정을. 아, 그래서 이제 SNS 거의 안 하시고. 예, 지금은 그 이후에 그냥 다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안 하죠. 이게 약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 누가 나한테 좋아요 눌렀지? 누가 댓글을 봤지?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누가 어떤 걸 올렸어요. 뭐 관련된 기사, 뭐 저도 관련돼 있는 걸 같이 올렸는데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왜 댓글 안 남기냐? 댓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나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아, 반응을 그래요.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반응을 스티커를 붙이고 댓글을 달아줌으로써 너와 나는 소통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너한테 소통을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답을 안 해? 라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경고문구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코로나 때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맞아, SNS로 더 내적 친밀감을 쌓았잖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원인도 SNS에 이제 매몰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도 볼수 있겠죠. 사실 청소년들은 나가서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만나서 뛰어놀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교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내 이렇게만 하고 있고 또 행복한 거 올리니까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뭐 호텔 간거 이런 거 올리면 왜 나만 이러지? 이러면서 그런 우울감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뒤에 잠깐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가 남긴 우울증, 18세 이하 우울증, 불안장애가 급증했다라고 되어 네. 있고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우울증 진료 인원에 대해서 확 해놨거든요. 근데 올라갔네. 코로나19 그 시기에 이후를 거치면서 더 급증하게 된 거죠. 코로나 시절에는 아이들이 밖에를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러네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SNS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대인관계가 사람을 만나면서 유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SNS라는 매체를 통해서 1차적인 부분으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때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뭐술 한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술 마시는 SNS 앱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
광고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준처럼 앱이랑 같이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화상회의 아.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 술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술을 먹자고. 아 그거 저 해봤어요. 너무나 너무나. 네. 친구랑 코로나 기간이라서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모임을 하는데 다 만날 수가 없어서 엄마들끼리 식탁 앞에 자기가 먹을 술과 안주를 올려놓고 동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훨씬 심하잖아요. 그게.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에서 조금 더 커가고 있는데 걱정이 네. 되는 것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친구들끼리. 그쵸.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한테만 보내고 1대1로 친구하고 보내고 했는데 카톡방을 친구들끼리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올리고 뭐 자기 일상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하면 좀 이제 막 드라마나 아니면 뉴스에서 봤던 그런 카톡방으로 이러네 이러네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렇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표를 보시면 우울증 경험률 표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19년도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어떻게 쭉 늘어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확실히 늘어나 있네요. 22년이 이제 22년보다 3%의 학생도 네. 남아 4% 이렇게 되니까 중학생이 또 이게 사춘기 그때가 겹치면서 이제 아마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굉장한 많이 변화를 느낄 때라서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 네. 특히 여학생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시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5%면 적은 그러게요. 게 아니거든요. 10명 중에 3명이 넘으니까. 여학생이 조금 더 취약한 예민하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좀 빨리 성숙하고 예민하고 아무래도 매달 느끼는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그 주기가 있잖아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의 감정 변화 기복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있죠. 이 우울감이 사실 무서운 게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감이 불안으로 가고 불안이 더 심각해지면 극단적 선택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청소년 자살률도 1위라고 하는 너무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있네요. 이게 우울증이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옛날에는 약간 무슨 정신병이니 이렇게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감기 치료하듯이 병원을 간다라는 인식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자료를 보시면 소아 청소년 100명 중에 7명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전문가 치료가 시급하다라고 네, 기사가 나와 있는데 16%가 정신장애 경험을 이미 했고 청소년 4%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이 아마 자살을 생각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 자살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현재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놀라운 수치를 보고 있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교생, 네. 초중고교생이라고 하니까 네. 또 마음이 안 좋은데 총 822명이다. 그러니까 연평균 164명. 네. 이 중에 고등학생이 500명, 중학생이 280명, 초등학생도 37명이나. 초등학생도 이렇게 한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뭐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게 됐을 때 가장 큰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그렇게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조손가족, 네. 가족, 그다음에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도 그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네. 부모님은 외국인인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 단절 부분도 포함이 최근에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게 그리고 있구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입시 상황이 제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나왔지만 학업을 비관을 해서 자살하는 아이들 오히려 대려 대학을 잘 가기는 했지만 본인의 생활을 비관하는 아이들 근데 이게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자살률을 높이고 우울증을 더 강화시키지 않았나. 또 가정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우리 아들한테 뭐 너 공부 그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확 와라네. 어떤 실험을 했는데 쌀 누룩을 만드는데 하나는 사랑합니다라는 누룩을 했고요. 나는 너가 싫어라는 걸 붙여가지고 맞아, 맞아. 누룩을 해놓고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한 달 정도 실험을 했는데 너는 잘 클 거야 사랑해 라고 하는 누룹은 아주 잘 되었고요. 나머지 그 안 좋은 비관적인 얘기를 한 누룹은 썩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도 똑같은 거죠. 특히 또 우리나라는 또 남과 비교하는 것 좀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엄친 딸, 엄친 아들 막 이러면서 야, 저 집 아들은 뭔데 공부도 잘한대지 뭐지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꼭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보통 나이스 트라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잘했어, 네. 좋은 시도였어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떨어지고 못하고 하면은 그걸 자꾸 비웃고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약간 무능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좀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감정 변화가 급격해지는 건 사춘기 우울증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10대 때 부모가 아이를 잘못 건드려서 사실 엇나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었다 이렇게 또 알게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반항의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저하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거나 그다음에 네. 원인 모를 두통이나 복통, 두근거림, 과업, 신체 증상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아이가 반항을 하고 학교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자기가 사춘기라서 그런가?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우울증의 증상의 한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딱 잘라가지고 그렇죠. 이걸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생활 패턴은 부모님이 유심히 계속 지켜봐주고 이 아이의 행동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네, 아이의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사춘기 시기예요. 그런데 그냥 늘 학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 했던 일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가 학원을 가기 싫은 게 뭐 친구 관계가 안 좋나 뭐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돼서 구분이 안 되거든요. 대다수는 네. 사춘기 증상과 그다음에 우울증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네. 헷갈리거든요. 이게 네. 우울증인지 이게 사춘기인지. 그쵸.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상 얘기하면 아이가 혹여 사춘기인지 우울증인지 구분이 안 되면 정신과에 가서 질환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춘기라고만 그냥 무조건 치부하지 말고 그렇죠. 혹시 아이한테 뭐가 생긴 거 아닌지 하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의심해보기도 그렇죠. 하고 부모가 판단을 하기가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일단 부모가 하죠.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사춘기 되면은 더 대화가 없어지는데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본인의 상태를 부모에게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 그렇죠. 어렵지만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려운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춘기 때도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울증에 해결하는 방안과 사춘기 해결하는 방안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것 저의 경험상 아이를 네. 키웠을 때.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아이와 유대가 있어서 평소에 자주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가는데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사춘기가 오긴 했는데 저희 집은 항상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 반 항상 가족 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는 미술 선생님이 있어. 그때의 주제는 미술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는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이제 계시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또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아이가 입을 열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거 되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 주제를 하면서 저희 이제 친정의 엄마한테 물었거든요. 엄마 나 사춘기 있었어? 라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사춘기는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까 오윤의 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셨거든요. 네. 군인이시라서 아버지가 칼같이 항상 퇴근을 하고 들어오셔서 집에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게 그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되고 네, 그렇죠.
해소가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식사 예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학부모 교육을 가면. 그러니까 식단머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친근감을 표현을 하거나 친해지려고 할 때 뭐부터 하자고 얘기하죠? 밥 먹자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밥 먹자, 뭘 하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앞단에 이제 SNS랑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부터도 지금 딱 이게 현타가 온 게 밥 먹을 때 저희 아이들도 저도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애들도 핸드폰 보고 하다 보면 대화가 이제 단절되지. 없어. 그냥 먹긴 먹어.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대화가 없겠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가 좀 시정을 해야겠네요. 고치고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거. 핸드폰을 좀 이렇게 밥 먹거나 같이 있을 때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면서 좋은 거는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이 엄마 아빠가 있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거나 이럴 때 그래도 조금은 털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우울증의 증상,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우울감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국가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먼저 여기는 이제 우울증이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1388. 네. 1388. 우울증 증상이라고 보여질 때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청소년 지원 서비스로 해서 청소년 상담센터인 청소년 1388로 전화를 해서 지원기관과 상담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번호 좀 많이 본 것 같은 게 요새 이제 유명인들 이제 뭐 극단적 선택하는 기사들이 나오면 그 밑에 어김없이 뭐 우울한 게 있으면 여기다 상담하세요 이런 번호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번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24시간. 네,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전화 통화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상담 신청을 하고 상담 진료나 이런 내용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 무료입니다. 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상담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약간의 약물을 도움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병원 기관과 연계도 되고 이 약물 치료까지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약물이나 재활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뒤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기 안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또는 교육 학습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고민인 진로나 취업 문제 이후에 치료나 재활 그다음에 혹여 법 관련해서 법률 자문까지 혹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 혹은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기초생활이나 경제적 지원 부분 모든 전반부를 여기에서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정신과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이 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건 어떤 호르몬 작용과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방치하다가는 더 심각한 무기력증에 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뭔가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증이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막 그 이런 방에서 아예 안 나오고 그런 증상들이 됐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약을 먹으면 또 호전이 된다고 하니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이제 원인이 가정폭력 뭐 이런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다 보니 이제 심리 치료나 뭐 상담은 물론이고 법적인 도움이나 뭐 취업 지원 이런 것까지 다 받을 수 있군요. 1388. 지원을 해주네요. 맞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우리가 동네에 가면 이런 우울증 치료 관련해서 이제 정신 건강 의학과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딱 문을 들어서기가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40여 개소에서 좀 이렇게 상담 치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정신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 이유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서서히 쌓여온 것들이 이제 질병화돼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의료지원, 복지지원, 여가문화활동서비스, 공공지원, 보호지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초중고에는 학교에 네.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센터. 위센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위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각 학교에 위센터를 전담하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울하거나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위센터로 다 보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이 해당 학생과 대화를 해서 1차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하죠? 네. 윤석열 씨죠. 저는 요새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정부 대책이라 나오면 그냥 일단 웃음부터 네. 그냥 나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지난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김건희 여사도 뭐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본인도 뭐 밤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위기가 막 왔었다 하는데 그 위기는 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2027년 본인 임기 끝나는 날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의료 심리 상담 전문가를 포함해서 23명의 위원을 구성을 하고 네. 지역 위기 개입팀 인력을 102명을 확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2028년까지 정신 응급 환자 입원 병동을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겠다는데 네.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의료 대란을 먼저 더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안에 이제 정신 건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위원이 또 생겼어. 의사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세금. 건지 모르겠고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공무원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저기 네. 봐봐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네, 2027년까지 100만 명한테 의료 아니 그 심리 지원을 해주겠다는 네. 건데. 네. 아니 진짜 힘든 사람들은 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도 있고 또 경증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100만 명 이렇게 목표를 해버리면은 네. 분명히 공무원들도 이게 숫자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그렇죠.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그냥 많이 불러다가 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집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100만 명 하기에는 지금 전문가 23명. 인력 102명을 배치했는데 이게 100만 명 커버가 우선 숫자적으로는 조금 신뢰가 안 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아직까지 요 정책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정책이 현실에 맞고 진짜 정신건강을 좀 치유하겠다는 진정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위원회부터 만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부터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건강정책으로 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록이 남잖아요. 네. 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기록을 다 남기는데 이게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이 부분을 하는 거고 현재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들도 정신과 가는 걸 꺼려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상담이 필요한 건 맞는데 기록을 남겨서 이후에 뭔가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장단점이 좀 있지 않나. 실제 필요한 내용은 맞아요. 정신건강정책, 우울한 시대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정신과 진료 기록에 의해서는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고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에 대한 좀 원인 파악을 상세하게 해서 그렇죠. 지금 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입시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렇죠. 양극화를 해소한다든가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렇죠. 많은 걸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는 거 깜빡 잊고 제가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출생 관련한 대책도 무슨 케겔 운동하고 무슨 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1년 뭐 조기 입학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하니 뭐 이런 것도 그러겠네요. 또
또 각 이건 마저도 네.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울증 마저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정부의 정책도 이런 탁상공론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네. 지금의 정부에서는 뭐 저희가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현재 사회의 문제가 과연 청년들과 기성화된 이게 먹고 살기에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 네. 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미 공황장애나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이게 연장선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에나 유아기에 있는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네. 내가 계속 몸으로 배어있던 거를 떨쳐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입시제도 또 이제 그 중에 큰 문제지만 그거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학생들도 중학교 가면은 내가 이제 이만큼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들 취직은 과연 될까를 벌써 고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고민을 예, 예. 그러면은 취직을 했어도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 끝없는 고민 아니에요? 끝없는 고민. 뭐 저희 같은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도 우리가 아이를 과연 잘 키워서 애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것. 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잘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저출생의 문제로 가는 거죠. 실제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했는데 낙태를 하는 그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는 거죠. 저도 최근에 봤던 또 슬픈 기사 중에 하나가 36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아이가 그날 엄마가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동반 극단적인 아이고야. 선택을 했거든요. 가정이 어렵지도 않았고 아주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장애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힘들어요. 않은 일인가에 대한 저는 엄청난 불행한 반증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아이도 이렇게 키워서 잘 키울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나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뭔가 우리가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해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되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맞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이제는 조금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어떤 구조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뭔가 이런 사회적인 인식 뭔가 꼭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야지 또 집을 사야지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올라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높은 해봅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논의를 해서 심탄회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TV에서 보면은 최근에 무슨 저출생 대책위원회나 뭐 정부에서 네.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나이 든 아저씨들만 나와서 그렇죠. 인사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뭘 어려워하고 있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 하는 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좀 뭐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됩니다. 현장 정치를 하는 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그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책을 만들고 이끄시는 분들이 내가 과거에 이거를 했고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부분은 시대 정신에 있어서 좀 버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탁상공론에 너무 올드한 분들이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벗어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부터 이렇게 속아내야 되는데 맞아요. 정치 혐오증만 불러일으켜서 멀쩡한 사람들이 다 정치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도 정말 씁쓸합니다. 지금 웃긴 거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코드수만 나온 정책을 정말 경쟁적으로 시도지사, 지방자치, 정부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이상한 정책 내기하나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벤트성으로 해서 내 이름 한번 띄워볼까? 그게 좋은 정책이든 아닌 정책이든
이렇게 가는 그런 최근의 동향들인 것 같아요. 그런 짓을 해놓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문제인 저는 거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한 사람들 다 기억을 해놨다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치. 네. 근데 얘기를 결국 나눠보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희 편이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대화가 또 필요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고위직에서 정책 결정하는 분들도 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과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대화가 이제 가정과 사회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수가 24% 증가했어요. 그만큼 이런 정신과를 찾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 정신과에 간다는 게 전혀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초기에 가서 예방을 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각자 가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더욱더. 나중에 또 이런 관련된 주제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판국에 근데 왜 부자들 세금은 그렇게 깎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답답하게 이게 뭐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빗발치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또 한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온 마을이 막 필요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특히나 그 우리 이제 청소년들 또 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 가정 다 모두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10일에 저희 청소년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도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정말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어른들의 정말 깊은 관심 우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10일에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